세종 호수공원에서 어린이 합창 잔치 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양소정 학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훈민정음 반포 573도를 맞은 한글날, 세종 호수공원에서 경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글학회 회원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경축식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와 세종대왕 백일정 입성자 시상, 축하 공연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이번 경축식장 일원에서는 7번째 세종축제와 연계해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합창잔치 현장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멋진 옷을 딱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어린아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뽐내는데요. 그 중에서 의상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 팀이 있었으니 주인공은 바로 세종도원초등학교 사랑없다 중창단입니다. 먼 옛날 우리 왕과 유생들, 그리고 백성들이 입던 옷을 입고 등장해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는데요. 한글날과 특히 더 잘 어울리는 무대 덕분에 세종도원초등학교 학생들을 무려 1등, 최우수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랑없다라는 말에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전하의 수상 소감도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우리의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이 무대에 올라서니까 1등을 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권진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세종을 잘 나타낼 수 있게 한글로 컨셉을 잡아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로 꾸며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어린이 합창잔치에는 전국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요. 순위를 떠나서 한글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